다음 사례로는 2월 기부금 공제를 누락한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65번에 기부금 공제가 있습니다. 옆에 계산기를 눌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내역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위에서부터 차례로 입력하는데요. 먼저 기부 유형을 선택합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1번으로 선택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부 연도를 2018로 선택합니다. 14번에 공제 대상이 되는 전체 기부 금액을 입력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은 오류 메시지 창이 뜹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전체 기부 금액만 입력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을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서 뜬 건데요. 확인을 눌러 오류 메시지 창을 닫고 위에서부터 다시 차례대로 항목을 보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17번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에는 지금까지 공제받았던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금액이 18번 공제 대상 금액에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18번 공제 대상 금액도 전체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종합소득 금액에 따른 한도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래에 해당 연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 4천만 원을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록을 누릅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과 그에 따라 계산된 기부금 한도액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려 하단의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기부금 공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한도액에 맞춰 금액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한도액이 331만 7,111원이라고 뜨네요. 확인을 눌러 메시지 창을 닫고 다시 스크롤을 위로 올려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체크박스에서 선택 후 선택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아까 4천만 원으로 입력했는데 이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인 331만 7,111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아래에 공제받지 못한 2월 금액란에 그 차액이 자동으로 계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을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에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세액공제 메뉴에서 65-5번에 공제 금액이 잘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